자, 오늘도 급한 소식 전해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려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댓글로 부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 그리고 관련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슬슬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임직원 수도 공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무려 600명 이상을 채용을 했는데, 자, 이건 이제 회사가 매우 바빠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600명을 채용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6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6,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한 건데, 과거 정부가 탈원전을 막기 전 숫자가 바로 6,000명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숫자죠. 과거 우리 2017년 원전 관련주는 정말 희망차고 좋은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러한 정성기로 돌아갈 준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자체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충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가치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인력. 인력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얼마나 증가하느냐, 인력 보충에 관한 부분이죠.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이 원전 자체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원전 자체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아예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돌아서고 있죠. 현재 정부의 이 그린 뉴딜 정책에 힘을 입어가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타이밍 맞춰서 환경을 위한 석탄 화력 접기를 시작했고, 인력도 전환을 했습니다. 자, 어디로 전환했겠습니까? 당연히 원전이죠, 여러분들. 전망 자체 현재 너무나 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연간 시설 투자액을 2배, 그리고 3배까지도 더욱더 많이 늘렸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과거 2017년 우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전 인력인 6,000명까지 이미 확대를 완료를 해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성기로 돌아가고 있다.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2026년까지 9천억 정도의 투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그리고 AI 관련해서 엄청난 전망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하기 위한 엄청난 수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존의 연료들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이 바로 과감하게 화석연료 사업을 접고 원전, 그것도 대세인 우리 SMR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기존 원전 대비 100분의 1로 안전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센터 바로 옆에다가 이러한 원전을 설치를 해야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기존 거대 원전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SMR 소형 모듈 원전은 가능하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무려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100분의 1인데 가격은 또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전 세계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미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주요 국가들은 어때요? 원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 있죠. 작년에만 수주 4조 2천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은 수주를 담당하겠죠. 당장 50조짜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도 있고, 그리고 체코의 30조짜리 수주도 이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계속해서 원전 수주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을 이미 나와줬고요. 자, 30조 규모 체코 원전 언급도 나와줬고, 이미 프랑스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발을 뻗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이미 밑작업을 마친 상태라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체코도 너무나도 전망이 좋은 상태다 현재. 그리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수주를 앞으로도 맞게 될 예정이라고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꼭 여러분들 전망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꼭 매수로 해서 좋은 수익을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얻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계속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꾸준히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무조건 장시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셔야 한다. 단기 수익 얻어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한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분 조금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드디어 가격 제대로 반등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번에 장 막판부터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 줬고 시간에까지 이어졌죠.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오늘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해줄 거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고 오늘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시작 전에 분명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가격 상승해 줄 테니까 시초가에 반드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수익 많이 얻으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이 두산 애너빌리티에 관한 정보들과 진짜 이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나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난 진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 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어떤 거 보내드릴 거냐, 여러분들 제가 세 통 정도 보내드릴 건데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가격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요약해서 세 통 정도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꼭 읽어보시고 이번에 대응 잘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다음 주부터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에는 문자를 세 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좀 집중해서 수익 보시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 많이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 똑같이 거래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매매해서 저도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우리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순위가 조금 낮아서 사실 볼품없게 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높은 등수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이러한 전망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두산이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과 오늘 가격 상승할지 하락할지 요약해서 세 통 정도 아침에 보내드릴 거예요. 꼭 보시고 좋은 대응 많이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대응 전략도 따로 PPT 파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SMR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차트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조금 보여드리자면, 자,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할 때도 역시나 매집봉 다양하게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줬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은 향후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원전 관련 수혜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발생시켜주고 거래량 터트리는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해서 수혜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부산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주님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응전략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대응전략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대응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살짝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 우리 매집주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